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긴 시간 끝에 만났습니다. 한참을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하듯 경문을 읽듯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제안하고 요구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여권의 수장으로서 어쩌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공개 대화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많이 밝혔다는데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양측의 해석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첫발에 큰 성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이게 시작이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2시간 넘는 차담회 내용부터 홍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은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담을 한 건 2년 전 대선 당시 5차 TV 토론 이후 처음입니다.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이 대표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국정을 조목조목 비판하자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제안한 의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원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가족 등 주변인 의혹 정리, 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 방점을 뒀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일한 상황 인식을 확인했다며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민생 회복, 국정 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별도의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당초 대화 주제로 거론됐던 총리 인선에 대한 언급은 서로 없었지만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한 이 대표의 지적에 윤 대통령이 DJ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부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률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한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합의문은 없었지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한 민생 회복 문제인데 이어서 최용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한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규모에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인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와 함께 3대 원칙으로 묶었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또 민생 회복의 시급성에도 서로 공감했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은 국회를 우선 활용하자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소통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는데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례적인 만남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생각이 달랐던 부분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이 대표적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거부권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더 깊은 말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 의사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가족 등 의혹이란 표현으로 지적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특검법이나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비공개 회동에서도 추가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약해온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담 의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의 대치정국 해소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예상보다 배 이상 긴 135분 회담 중 110분이 비공개 회동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고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회담 전 과정에 참여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석 임명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앞으로 국정이 우려된다, 이런 박한 평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석 보실 땐 오늘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거는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회담 전반에 걸쳐서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아주 진지하셨고, 그리고 또 세부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들 과정 속에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는 뭐 처음 듣는 그런 설명인 것도 감지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대통령과 이 대표 생각에 차이는 좀 있다. 네. 그 정도지 상황 인식 그런 이야기까지는 좀 과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비공개 대화 비중이 85%,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85%를 이야기했다, 네. 이런 지적을 네. 했어요. 그런데 네. 비공개 때는 실제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됐던 겁니까? 모두 발언을 당초에는 이제 짧게 서로 인사 정도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다가 이제 의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대표께서 알려진 대로 이제 A4 용지 한 10장 분량의 말씀을 한 15분에 걸쳐서 하시는 바람에, 그 이후 비공개 때는 자연스럽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대표께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설명하고 네. 그런 진행이 돼서 시간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비중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7:3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나 보군요. 설명하시다 아니, 설명을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예. 예.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 뭐 띄엄띄엄 쓰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대통령 표정을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다지 네. 밝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예. 뭐 특히 뭐 가족 등 주변인 관련 의혹이라든지 예.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는데 네. 그때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대통령이 보실 때는요. 저는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못 뵀는데 예. 대통령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조금 뭐 이렇게 무거운 그래요? 듯한. 네. 뭐 그러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방식이 이제 갑자기 네.
알고 계시던 거하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소 이제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용이 이제 조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과한 표현까지 쓰시다 보니까 예. 뭐 웃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봤고요. 네. 대신 이제 가족 관련이라든지 해병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거론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냥 오히려 앞에서 이 대표께서 의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회담 직후에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을 소집해서 네. 대수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때 뭔가 말씀하신 게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그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고요. 아. 심지어는 이제 저희 참모들에게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아. 소통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뭐 방식은 뭐 다 정해지는 대로 이제 결정되는 대로 하고 네. 우리가 이번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지금 소통 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예. 저는 그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뭐 정례와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네.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네요. 정례화 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주 만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네.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합치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자주 만나자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앞으로 뭐 이번이 계기가 돼서 소통하고 신뢰를 만들고 네. 그리고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운영에 대해서 두 분이 긴밀하게 협조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뭐 특별법 특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브리핑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 부분 해소 이런 단서는 달렸습니다만 네. 뭔가 좀 열려 있는 듯한 예. 느낌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 접점이 가능할까요? 그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동의를 좀 구하셨어요. 네. 이 특별법은 좀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 아직도 길거리에 네. 있다, 안타깝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특별법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민간위원회가 결정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법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독소조항은 좀 제거하고 그리고 만일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네.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네. 형사고발을 해서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네. 인정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가족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손배소가 진행 중이니까 네.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1차 판결이 만약에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네.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그런데요 이번 주 이제 본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이제 모든 걸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을 다 올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대통령은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활용하자 아무래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이 네. 난제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뭐 여소야대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소 상태에서의 정부의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이제 야당과 협조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네.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영수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신뢰를 이번에 이제 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비서실장님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가동시켜서 거기서 필요한 현안 또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보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국민을 위한 정치에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담회 모두 발언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의 극명한 표정 변화가 읽힙니다. 15분 동안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 어느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심각해졌는지 회담 분위기를 조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회담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는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의자를 직접 뒤로 빼주고 카메라 위치를 손으로 알려줍니다.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위해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 5,400자 분량의 원고를 겸연쩍은 웃음과 함께 꺼내들었는데 대통령의 시선은 두툼한 종이에 머물렀다 떠나기를 손님 말씀을 먼저 그런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메모지를 준비하고 볼펜을 손에 쥐며 의자를 당겨 앉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담이 늦었다고 꼬집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고. 깍지 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파트너, 노력, 협력, 민생을 말할 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독재, 지배, 통치를 얘기할 땐 깍지를 끼거나 미간을 찡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할 땐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변 인사들을 언급하자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눈을 깜빡이기만 했습니다. 15분간의 이 대표 모두 발언 뒤 대통령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단 두 차례였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물꼬를 튼 게 나름 성과라고 본 반면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쉽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 발언 시간 대부분을 썼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특검법 등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직후 직접 회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다 브리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담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대신 회담에 배석했던 의원들을 통해 답답하고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에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며 특검법 등 민감한 여러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답을 회피하려 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합의문 한 줄 없는 우이도경 영수회담, 누가 대통령인지 고개가 갸우뚱하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지원 당선인도 135분간의 평행선 회담, 이렇게 가면 투쟁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각종 특검법 등에 대해선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물꼬를 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통의 장이자 대화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 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만 모두 발언에만 15분을 할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회담을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꽤 다릅니다. 정치부 서주민 차장에게 민주당이 회담 뒤 밝힌 회담의 성과와 한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합의문이 없었는데요. 민주당에겐 뭐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실이 되는 일입니까? 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크게 두 가지를 그래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과 각종 특검법 등 그야말로 이 던질 수 있는 의제는 모두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려는 기자들까지 불러세워서 모두 다 말을 했었죠.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얻은 건 뭐죠? 예, 사전 의제 조율에 물론 실패하기도 했지만 모든 의제를 던졌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특정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기대한 게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전달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수많은 의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단 하나도 수용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향후 대여 공세를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이 비공개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 비중이 85대 15 정도였다고 했죠. 물론 아까 홍수석은 7대 3이라고 했지만요. 네네.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까지 계산해서 설명한 것도 이 윤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소통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홍수석도 좀 물어봤습니다. 네. 뭐 여사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 대신에 가족 등 주변인 의혹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에 말이 없었다 그랬는데 네. 이 대표가 좀 완화해서 이야기한 건가요, 이건요? 예,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카 의혹으로 기소된 김혜경 여사 상황도 있을 테고요. 가족 문제를 이 면전에서 언급하는 게 조금 부담이었을 듯합니다. 네. 예, 다만 민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라는 이 참모들의 설득으로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이 모두 발언에는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홍수석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회를 찾아가 서도 계속해서 만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오늘 회동으로 그럼 강대강 정국 좀 바뀔까요?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민주당이 던진 의제 가운데 민생지원금과 R&D 예산 등을 제외한 상당수가 야권의 입법 독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고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라고 한 의료개혁 역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물러나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거의 2년 만에 처음 만난 거잖아요.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고 이걸 계기로 하나하나 나가면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서 차장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지 3주 만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두 달짜리 임시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쇄신보다는 관리 쪽에 무게를 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원내대표를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말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상황,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5선 의원을 지낸 황 전 대표는 당대표와 장관을 거친 원로로 당내에선 관리형 비대위의 수장으로 적합하다는 평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력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의 남긴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잘 그려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잘 저도 참 당심 100%로 선출되는 전당대회를 개정 여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황 전 대표에게 당심과 민심을 50대 50으로 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온 친윤 이철규 의원은 오늘 당선인 총회에 불참했는데 당내 비토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도읍 의원 불출마에 이어 추경호 의원도 출마 의사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송석준, 김성원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식 출사표를 낸 후보 없이 막판 눈치 싸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이 당선됐습니다. 당내 최대 개파가 된 셈인데 오늘 열린 간담회엔 국회의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해 정견 발표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임 소속으로 총선 전 각종 논란으로 몸을 낮췄던 양문석, 김준혁 당선인. 예전과 발언이 좀 달라졌다는데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개최한 총선평가 간담회에 당선인과 낙선인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주권 정치예요. 국회의장 후보 4명도 모두 참석해 친명 구애에 나섰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200석인데 너무나 안 맞죠. 180석으로 낮춰서. 탄핵 당론을 모아서 탄핵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 다음에 행정권력까지 제대로 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성 친명 원외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등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31명을 배출하며 당내 최대 개파로 떠올랐는데 총선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양문석 당선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의원 공동대표는 김준혁 당선인을 소개하며 역사학자 특강 한번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자신을 향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의 무지한 탄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문석 당선인도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부분을 제어해 나갈 생각이라며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의료개혁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집단 휴진이 내일 서울대와 세브란스 병원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응급,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가 중단되는 만큼 정부는 큰 혼란은 없을 걸로 예측합니다만 의료진 추가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교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서울대병원은 평소보다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예정된 진료를 오늘로 앞당긴 환자들이 잇따르면서입니다. 내일 그 심장내과 진료가 있는데 의사들이 그 파업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앞당겼어요. 좀 불편한 점은 있죠. 교수 집단 휴진은 서울대와 세브란스가 내일, 서울 아산과 성모병원이 오는 금요일 예고돼 있고 삼성서울병원은 주 1회 교수 자율로 진행됩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오늘도 잇따라 원광대병원 교수 110여 명이 의사가운과 함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현재 396명에서 확대하고 최중증 환자의 이송체계 개선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교수 휴진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큰 진료 차질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의료 대란 수준의 큰 그런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교수 집단 행동의 위법성을 따지기보단 대화와 설득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 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스텐트 시술 수가 적용을 기존의 혈관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기소된 지 15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인에게 출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건데요. 자세한 내막을 정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의 기소 후 15개월 만에 열렸지만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임기 1년 4개월을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검찰에 증언한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 전 사장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참석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네. 뭐 가서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 인적사항을 법원에 알려 출석명령을 받거나 직접 증인과 연락할 수 있었지만 둘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에 물어보지 않은 재판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실수로 정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0일로 미뤄졌습니다. TV조선 정순영입니다. 국내 최대 음반기획사 하이브의 내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이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 내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가 거부한 건데요. 그 사이 양측에 피해만 남기게 될 가십거리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하이브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BTS까지 소환됐습니다. BTS 멤버의 다수가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해 하이브와 해당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겁니다. 해당 단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지정한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하이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루머 조성이 도를 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이브가 고발한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법조계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쟁점은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일정 기간 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풋옵션과 관련한 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양 측은 13배와 30배로 맞섰다고 알려졌습니다. 민 대표가 요구한 30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이 넘습니다. 한편 민 대표는 오늘 하이브 측이 일전에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해 내일로 예정했던 이사회를 거부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등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에 오늘 하이브 주가는 1.7%를 회복했지만 양측의 이전 투구가 이어진 지난주 동안에는 11%가 떨어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6시간 넘게 출입구가 막히면서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는데요. 차 주인은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자 불만을 품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를 견인할 순 없었던 걸까요? 전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흰색 수입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2개 차로에 가로로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어슬렁거리다 그냥 자리를 뜹니다. 11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출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게 마이크 방송으로 허물에 막혔으니 정문으로 출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인 남성은 주차 위반 딱지를 여러 장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지하주차장 출입구 절반 이상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은 보도블럭을 타고 돌아나가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견인도 못합니다. 일반 도로였으면 얼마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이달 초 대구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고작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전과가 남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들은 하죠. 심의 정도가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내더라고요. 2022년 권익위가 정부에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그동안 바뀐 건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주말 사이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택배차를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니게 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정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고를 막을 대안은 없는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옆을 지나갑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지상에 도로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지만 인도로 다니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의 천장 높이가 낮아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매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또 택배 아저씨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택배 차량의 지상주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을 2.7m로 높였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차단봉으로 막아놨지만
이렇게 임시로 차단봉을 빼두고 차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차도가 있는 아파트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차 온다. 엄청 기다려 하고 되게 예민하게 좀 이렇게 애들 좀 특히나 이렇게 위험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선 로봇이나 노인 배송을 활용하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요즘 김값 올라도 너무 올랐죠. 냉장고에 묵혀뒀던 김 없나 찾아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묵은 김이 색깔이 변한 경우가 많아서 찜찜하기도 합니다. 색은 왜 변하는 건지 또 먹어도 되는 건지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전 냉동실에 넣어둔 김을 꺼내봤습니다. 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검은색이어야 할 김이 보랏빛을 띱니다. 먹어도 되는 걸까? 이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네. 기름을 발라서 구워봐 이렇게 색깔이 나와. 근데 나는 아니야. 못 먹어요. 지난 26일 기준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304원. 장당 130원으로 1년 전보다 29%, 한 달 전보다 13%나 올랐습니다. 김은 생각지 난 거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그 한 토시 5,000원째 사면 정말 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 12,000원 정도 하던데. 금값이 된 탓에 선뜻 버리기 아까운 묵은 김. 하지만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김은 이렇게 구우면 붉은 색소는 사라지고 엽록소만 남아 녹색을 띠지만 오래 묵은 김은 거꾸로 엽록소는 파괴되고 붉은 색소만 남아 보랏빛을 띠게 됩니다. 특히 조미김은 오래되면 기름이 산패하기 때문에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끝에 부분만 이렇게 된 것 같아도 실제로 전체적으로 네. 붉은색이 다 퍼져 있을 거예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다. 반대로 색깔이 검은색을 유지한 채 눅눅해지기만 한 김은 전자레인지에 2, 30초 돌리면 바삭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2018년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함께 도로를 개설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상징이죠. 그런데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에서 긴장 상황을 이어온 북한은 평화의 상징이라던 이 도로에 지뢰까지 매설했다고 합니다. 남북 교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던 남북 군인들이 손을 맞잡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한 공동 유해 발굴을 목적으로 화살머리 고지 도로를 개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군은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부터 제거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적으로. 하지만 북한은 최근 2일대에 다시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까지 함께 매설해 향후 제거 작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2004년 개통한 남북 경의선 도로와 2005년 준공한 동해선 도로에도 최근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세 곳을 모두 차단한 겁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접경 지역의 남북 연계 조건을 분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는 없다는 것을 좀 내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5년 전 감시초소 파괴 때도 지하시설은 그대로 뒀던 사실이 올 초 공개됐는데 군은 감시 강화와 GP 복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196억 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월남한 아버지의 재산을 북한 남매가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었는지, 친자 확인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북한 남매가 남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네, 6.25 전쟁 중 월남화의 사업가로 성공한 A씨는 북에 두고 온 아들과 딸을 수소문했고 이들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A씨는 사망했는데요. 유산이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2016년 북한 남매는 A씨의 남한 가족들을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또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경기 남양주 토지와 서울의 건물 등 총 196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북한 남매가 A씨의 친자식인 거, 이건 어떻게 또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당시 친자 확인 소송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이 아들 B씨는 상속 문제로 저는 지금 머리카락을 뽑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가 북한에서 B씨가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을 촬영하고 또 이를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갖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브로커는 B씨 대리인 신분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친자 확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냅니다. 북한 사람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최초하는 장면을 찍어서 전달해 할 수가 있죠. 자, 돈이 엄청나요. 196억 원인데 이 돈이 그럼 북한으로 가게 됩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속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군사 용도 등으로 전용될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보존합니다. 유산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소송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북한 주민이 상속 재산을 직접 관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탈북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어렵지만 일단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남한에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탈북하죠. 통일이 갑자기 올 수가 있거든요. 내 대에 안다더라도 내 자식은 유산으로도 물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소송이 이제 이겨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으로 돈이 안 간다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김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토네이도로 몸살입니다. 사흘 동안 100개 넘는 토네이도가 중서부로 휩쓴 뒤 남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 수백 채가 사라졌고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0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는데 현지 시간 26일부터 사흘 동안 계속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What I saw downtown Sulphur, it's unbelievable. They've lost everything. Oh, no. 오클라호마주와 아이오와주 등에서 4개월 아이를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네브래스카주 등에선 주택 150여 채가 사라졌고 공항이 일시 폐쇄되거나 열차 탈선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We're just taking it day by day. You're home, but you're actually homeless. We've moved twice in the last 2 years, and we were supposed to be done. And we came home, and there was no home to really come to.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악천후까지 덮쳤습니다. 외신들은 2,200만 명 이상이 폭풍우 위협에 놓였다며 홍수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만 306개의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문가들은 겨울 폭풍과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온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미술관이자 국가등록문화재인 간송미술관이 약 1년 7개월간의 보수와 복원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엽니다. 그간 볼 수 없었던 글씨와 그림, 즉 서화 유물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 최초 공개된 간송미술관의 전신 보화각의 설계 도면입니다. 서화와 골동품 구입 내역이 적힌 일기대장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제를 털어 우리 문화재를 수집했던 전영필 선생이 1936년부터 1938년 사이 지출한 내역을 빼곡하게 적은 기록입니다. 지출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꼼꼼히 적어놓은 노트 형태로 생전에 보셨던 책들을 이렇게 박스로 해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간송 전영필 선생이 보화각 설립 이전까지 수집한 서화를 최초 공개하는 보화각 1938전이 모레부터 열립니다.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으로 그간 흑백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추엽고촌과 기록으로만 있던 조선 후기화가 고진승의 나비 그림 화접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 이 간송미술관 번역인 이제 국단장의 재정비계획 1차 계획을 만들게 되었고 간송미술관은 앞서 일제강점기에 국가의 문화유산을 지켜낸 점을 인정받아 2019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건립 후 80년이 지나면서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2년 9월 복원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명배우 허장강은 유들유들 너스레를 떨던 독보적인 악역이었습니다. 유행어 우심보가를 낳은 명대사도 이렇게 전해옵니다. 허장강, 이해춘을 비롯한 단골 악역 배우들은 길가다 소금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대중탕에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서 본의 아닌 독탕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이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나라고 신성일 김진규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겠나. 허장강 박노식 역할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김영삼 청와대에선 이원종 정무수석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걸핏하며 핏대를 세워서 혈죽 선생이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설에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 당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악역을 맡아줘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친 거란 해석이 따랐습니다. 친윤 색채가 옅은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못 박으면서 독주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은 친윤 중에서도 핵심 찐윤으로 꼽힙니다. 강서 보궐선거 참패 후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가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까지 지내며 선거에 관여했습니다. 대통령의 20년 지기 주기환 씨가 비례정당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며 총선 막판 당정 충돌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대통령은 보란 듯 장관급 민생특보를 신설해 주 씨를 임명했습니다. 여당의 참패는 민심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내린 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도로 친윤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입니다. 게다가 뼈를 깎는 혁신은커녕 만사 태평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집권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에게 감히 입조심하라고 했던 이 말. 적나라한 수직적 당정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격언을 비틀었지요. 국민의힘, 과연 아무 일도 없을까요? 4월 29일 앵커칼럼 오늘,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에 최대 30mm, 제주도에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낮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청권 남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안동, 창원이 24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바다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